시편 제1권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벤에 맞춘 노래 후반 14분 프리킥 상황에서 베드나레크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위기를 맞습니다. 0대1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어졌지만 웬일인지 일본은 경기 막판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며 시간을 보내기만 했습니다. 한글 처음 배울 때처럼 다시 받아쓰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맞춤법이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그 중에 웬일과 웬일, 웬일이야 이게 정말 웬일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웬일입니다. 웬은 어찌된, 의외뜻 이런 의미인데요. 명사와 대명사를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웬일로 여기까지 다 왔어. 그래, YTN까지 어떻게 왔어? 아, 이게 웬일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 예외가 있어요. 오늘은 왠지. 왠지라는 표현을 쓸 때는 맞춤법이 달라집니다. 왠지는 왜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의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 인지가 결합된 말인데요. 어렵죠. 예전에 유행어가 있었죠. 이걸 예를 들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왠지 기분이 그냥 살랑살랑해져요. 왠지. 이때는 왠지가 맞습니다. 웬일, 왠지, 웬만하면 웬걸. 웬. 헷갈린다고요? 자, 김 박사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왠지 왠은 모두 웬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아시겠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